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그리고 불려드릴 그 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슈퍼스타 킹 오늘은 김승준 전문가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수익률이요. 어우 좋습니다. 12월에 말씀 주신 두 종목 다 10% 넘는 수익 챙기고 있고요. LOTBQ은 20%에 육박하는 수익 챙겼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 주신 뉴파워 플라즈마도 한 10% 가까운 수익 챙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평상시에는 저는 그 실적주 위주로 이제 그 해드렸는데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현재 근래 들어서 펜벤다졸 관련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일본까지 중국에서 태국에서 일본까지 이제 현재 폐렴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없잖아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 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좀 4% 정도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물론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테마를 갖고 나온 거는 많이들 좀 익히 좀 그 보셨을 텐데 그 개그맨 김철민 씨가 17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녁 방송에서 CT 결과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CT 결과가 상당히 호전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그 이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에 의해서 내일 장 초반까지 좀 짧게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짧게 가져갈 수 있게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역시 세력 물량이 물론 빠져나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의 수급들은 아직까지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워낙 이제 또 변동성도 강한 종목이라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하면 폐렴 관련까지도 해서 좀 목표가나 수익률이 단기간 내에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현재 그 제일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손절가로는 현재 금일 저점 부근인 이 하단 부근이죠. 그러니까 저점 부근이니까 7,420원이 저점 부근인데 손절가로는 7,35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약 한 9,100원 선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목표가로 9,100원 짧은 시일 안에 수익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나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겠고요. 오늘의 종목 제일바이오 목표가는 9,100원까지 그래도 잡으셨네요. 손절가 7,350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기억해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막판 스포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양호해 보이긴 하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홍광표 전문가님 좀 구체적으로 전략 주시겠어요? 지금 거의 한 3주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일단 2050선 돌파해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2250대가 넘어가야 일단 위로 2350까지 들어가는 주봉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절반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존 고점이 2600대였는데 지금 중간 다리 정도가 2300대인데 지금 그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미중 1차 무역협상 이후에 저는 걱정되는 게 2차로 가면 괜찮은데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또 그 협의를 안 하고 또 분쟁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보면 지금 700선이 문제인데 코스피 쪽을 보시면서 일단 코스닥은 700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별 선택 장세입니다. 계속 그래서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가 제가 말씀드리고 엄청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은 저는 분할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IT는 선별적 매수를 하시고 전기차는 종목을 몇 개로 축소를 하면 딱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종목별 장세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대응 유효하다라는 관점. 김승준 전문가님 한 30초 전략 주시겠어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가 현재 그 슈퍼 과매수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그 하락 다이버전스 일단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과매수권에 진입이 돼 있고 2250선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 코스닥 쪽에 그 개별 장세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 개별 종목으로 매매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챙겨드립니다. 하이에스트 그룹 김승준, 홍광표 두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남은 5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